안녕하세요. 드러머 조호연입니다. 네,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요 패턴들도 저희가 다 배운 패턴입니다. 근데 오늘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이유는 템포가 좀 빠르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가 연습을 할 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 때는 아주 천천히 느리게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리고 나서 요 곡의 이 리듬은 조금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느낌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게 왜 다른지 그것도 설명을 같이 좀 한번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해요. 물론 연습을 해보실 수 있도록 좀 연습할 부분을 제가 좀 제안을 해드리기도 할 거고요. 자, 우선은 이 곡에서 사용이 되는 리듬은 저희가 연습했던 필수 리듬 중에서 열 번째 패턴입니다. 그걸 이제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패턴인데 그 10번 패턴 그대로가 사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약간 변형이 됐어요. 그러니까 10번 패턴과 5번 패턴이 조합이 된 형태입니다. 3N 부분에도 킥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1N, 2N, N, 4N, 둡, 둡빠, 둡, 둡빠. 자, 요 리듬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둡, 둡따, 둡, 둡따. 요 리듬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걸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근데 자, 여기에서 이 리듬이 이대로 사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이에 저희가 배웠던 하이에 베리에이션 기억하시죠? 자, 하이에 베리에이션 중에서도 뭐가 사용이 되냐면 이 패턴 제가 정리를 한 패턴은 어떤 느낌이냐면 1N, 2N, 3N, 4N나요. 자, 그런데 1N, 2N, 3N, 4N나 이렇게 사용이 되는 패턴이 아니고요. 조금 약간 다른 느낌으로 적용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1N이랑 3N은 다운업이 맞는데 2N 아부분이랑 4N 아부분은 좀 달라요. 저희가 배웠던 다운업 다운업이 아니라 다운 탭 업 하면 업 하면은 맨 아 부분은 뭘로 치냐? 바로 왼손으로 치게 될 겁니다. 자, 그 패턴을 한번 하이햇에서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봐보세요. 자, 손을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이제 발이 아까 말씀드렸던 1E&NA, 2E&NA, 3E&NA, 4E&NA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의 패턴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패턴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괜찮으신가요? 자, 요거까지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새로운 개념이 등장을 했죠. 스네어만 칠줄 알았던 왼손이 하이햇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연주하는 영상을 한번 잘 보신, 많이 보신 분들은 종종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저뿐만이 아니고도 많은 연주자분들께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너무 정직하게 치는 느낌이 아니고 살짝 약간 시크하게 흘려치듯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는 이런 방법입니다. 연주 방법인데 이런 패턴이 사용이 되는 그런 리듬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곡을 잘 들어보시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중급 레슨에서도 설명을 한 적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물론 기초 레슨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었고요. 스트레이트와 바운스에 대한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쉽게 설명해서 이런 겁니다. 자, 스트레이트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짜가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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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스트레이트입니다. 짜가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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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 간의 간격이 다 일정이에요. 전부 다 따다다다다다다다. 자, 바운스는 뭐냐면 그 스트레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따따따따따따따따. 땃이 좀 길죠? 따따따따따따따따니까 느리게 하면 따따따따따따따따 원이앤아투이앤아원 앤은 길고 이에이 아가 짧죠? 원이앤아투이앤아쓰리 이앤아포이앤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따따따따짝까짝까짝까짝까짝까가 바운스 짜가자가자가자가 이게 스트레이트.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근데 방금 들려드렸던 이제 We've Got Love라는 이제 베이비페이스의 이 노래에서는 바운스 그루브가 사용이 돼서 연주가 된 겁니다. 짜가자가자가자가가 아니고 짝까짝까짝까짝까. 자,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들어보시면 짝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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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이 노래뿐만이 아니고 다른 노래들을 들으시면서도 내가 짜가자가랑 짝가자가랑 소리를 내봤을 때 더 잘 어울리는 쪽의 그루브인 겁니다. 그 노래는. 그러면 이제 어떤 노래는 이건 스트레이트 필이네, 이건 바운스 필이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리듬을 바운스 필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기 전에 설명을 드리면 E랑 I에 해당하는 부분의 노트들이 살짝만 뒤로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이랑 N은 똑같아요. 스트레이트나 바운스나. 근데 E랑 A가 살짝 뒤로 밀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링크를 참고할 만한 링크를 하나 더 밑에다가 영상을 좀 보내드릴 테니까 이제 그거랑 같이 한번 시청을 하시면서 보시면 아 이게 이 얘기구나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이 곡에서 사용된 그 리듬이 바운스 필로 표현이 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을 한번 좀 마치도록 할게요. 네, 차이 아시겠나요? 제가 중간에 한 번씩 스트레이트 필로 한번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스트레이트 필로 연주하시면 안 되시고 바운스 필, 그게 바운스 그루브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연주가 되셔야 이 곡의 느낌을 정확하게 잘 표현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그 연습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한번 요거를 이 리듬을 적용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
그러면서 영상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연습 많이 해보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요 리듬 진짜 많이 사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곡을 연습을 하실 때는 일단 인트로 부분까지만 좀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곡 벌스 들어가고 나서 그 이후에도 연습을 계속 하셔도 괜찮기는 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특히 이제 코러스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섹션 같은 게 있으니까 워낙 그거 일단 지금 안 해도 되니까 리듬만 연습하겠다 하시면 계속 그 리듬만 계속 유지를 하시면서 연습을 하셔도 괜찮긴 합니다. 네, 한번 일단 들려드리고 영상 마칠게요.